메슬로의 피라미드 이론으로, 물론 개인의 이익이 전부는 아니다. 아, 맞아요. 개인적인 이익이 우리,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군대에 지원하겠는가? 우리는 케이블의 광고에, 염려하고 걷기를 생각한다. 1954년, 에이브라임 메슬로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동기부여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초월. 아,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성을 깨닫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다. 자기 실현, 잠재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경험의 최절정, 미학은 대칭, 질서, 미균형, 학습, 알고,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연결이 된다. 자기 존중은 성취, 유능함, 인정받기, 독립성, 지위, 소속감, 사랑, 가족, 친구, 애정, 안전은 보호, 안전, 안전성, 생리적인 욕구, 허기, 갈증, 신체의 편안함. 이 목록은 메슬로 피라미드 이론,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메슬로의 욕구 목록은 심오하고 통찰력이 넘치지만 인간의 욕구를 계층으로 규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메슬로는 이러한 위계를 일종의 사다리,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자기 존중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전에는 미학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메슬로의 세상에 굶주린 예술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의 후속 연구는 메슬로의 위계적인 관점이 맞지 않음을 암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많은 욕구들을 동시에 충족하고 싶어 한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은 정신적인 초월보다도 먼저 배를 채우고 싶어 하겠지만 욕구들이 겹치는 중간 지대가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흔히 개인적인 이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주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그리고 자기존중 욕구를 자극한다. 때로는 화자가 감정에 민감하다면 소속감 욕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대개 이 이상의 영역을 건드리려는 마케터나 관리자는 없다. 때로 미학 욕구를 자극하듯이 보이는 광고들도 실제로는 자기 존중에 속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쩍 감추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이런 특정 범죄에 집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이 범죄들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나머지 자기 실현이나 초월 등은 너무나 학구적이고 어려워 보이는 말이다. 최근에 실행된 한 연구는 다음 질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메슬로의 피라미드 가운데서 어떤 범죄를 특별히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A라는 기업에서 직원들이 목표 성과를 달성하면 $1,00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000로 무엇을 할지, 은행 계좌에 $1,000가 일어나면 $1,00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자, 어떤 제안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느냐는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을 선택했다. 3번은 자기 존중에 해당이 된다. 1번과 2번의 경우에 천대를 사용하나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천대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그리 어렵지가 않다. 그 다음 질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제안은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1번이 가장 흡족하며 그 다음은 2번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자신은 자기 존중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할부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런 통찰력을 이용하면은 거의 모든 대규모 조직에서 인센티브를 조성하고 할당하는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버전이다. 자, 당신은 누군가에게 회사의 성공의 결정적인 새로운 직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일지 생각해봐라. 이 자리에 언젠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 직업을 위해서 얼마나 주목받을지 생각해봐라.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당신의 행동과 성과에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여기서도 변함없이 나와 타인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 즉 학습에 대한 욕구가 동기를 작용한다고 대답이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메슬로의 지하실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아래 지하실에 살고 있다. 메슬로의 지하실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많은 이유들을 간과하게 된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래층 위계적인 표현을 피하자면 보다 더 물리적이거나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다. 물론 피라미드의 아래쪽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보너스를 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는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심오한 동기를 들춰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군인도 먹어야 싸운다. 자고로 군대 음식이란 당신이 상상하는 그대로다. 네,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 위치한 페가수스 군사식당은 매우 특이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페가수스에서는 완벽한 프라임 립을 맛볼 수가 있다. 과일 브레드를 시키면 수박, 키위, 포도를 보기 좋게 장식된 멋진 음식이 나온다. 식당은 늘 병사들로 북적거린다. 심지어 단순히 페가수스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몇 병사들이 그린존 바그다드 시내 미군이 보호하는 특별 경계지역을 떠나서 바그다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길을 헤치고 거기까지 갔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온다. 페가수스 식당을 운영하는 플로이드 어리는 이라크 전쟁이 반발했을 때 해병대와 군대에서 지내온 25년간의 요리사 경력을 포기하고 군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퇴직 생활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내가 병사들을 먹일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나는 이 일을 평생 기다려왔고 지금 여기 바그다드에 와 있다. 플로이드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병사들은 하루에 18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한다. 이라크에서는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플로이드는 그런 격동과 혼돈에 휩싸인 병사들에게 한정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 사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병사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있다. 나는 병사들의 사기를 책임지고 있다. 플로이드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중에서 초월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전은 플로이드의 부하들이 행하는 수많은 작은 행동들로 날마다 실현되고 있다. 페가수스 식당의 하얀 벽은 다른 군사 식당과 달리 온갖 스포츠 밴으로 덮여있다. 창문은 황금색 장식을 꾸며졌고 테이블에는 술이 달린 초록색 테이블보가 덮여있다. 술렁한 형광등은 거대한 천장 펜과 부드러운 빛을 내뿜는 전구로 대체되었고 배급 담당자들은 커다랗고 높은 요리사용 모자를 쓰고 있다. 훌륭한 요리로 명성 높은 페가수스 식당의 가장 놀라운 점은 페가수스 또한 여타 군사 식당과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군사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일 단위의 식단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공급업체에서 배달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페가수스와 다른 군사 식당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태도다. 페가수스의 주방장은 날마다 공급되는 과일을 고르고 골라서 나쁜 포도알을 따내고 수박과 키위의 가장 좋은 부분만을 잘라서 완벽한 과일 브레트를 준비한다. 저녁이 되면 디저트 테이블에는 다섯 종류의 파이와 세 종류의 케이크가 진열이 되고 일요일에 나오는 프라임과 립은 이틀 밤낮을 꼬박 양념해 재운 것이다. 뉴올리언스에서 온 요리사는 앙트레를 준비하기 위해 양념을 해외에 준비하고 디저트 파티시에는 자신이 만든 딸기 케이크는 섹시하고 감각적이라고 말한다. 군대의 음식에 그런 형용사를 사용하더니 병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플로이드의 직업이지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그의 사명이다. 사기 양상은 창의성과 실험, 숙련도와 관련이 있지만 음식 제공은 단순히 국자질의 문제이다. 일요일 저녁마다 페가수스를 찾아오는 헌정사는 여기 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한다. 플로이드는 사람들이 흔히 잃어버리는 메슬로의 범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미장욕구, 학습욕구, 그리고 초월욕구 또한 자신의 사명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도 사막 속의 오아시를 창조해 주었다. 왜 빈민층은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가? 가피라이트 존 게이블스마저 좁은 의미의 개인적인 이익 외에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섹스 탐욕 그리고 공포. 자, 이 마케터는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웠다. 마케터의 본능이 같은 상황에서 탐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속삭였다. 그는 영어를 오고 평가해주면 소방관들에게 공짜 선물을 준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지 지역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마켓 들으면서 교육용 영화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 영화를 보시고 그것을 여름의 소방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대부분의 경우에 열정적인 대답이 들려왔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탐욕의 다른 버전을 시험해 보았다. 이번 영화를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데 소대원들은 커다란 전기 팝콘을 기계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스테이크형 나이프 사이즈를 더 좋아할까요? 그는 처음 두 번의 통화만으로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가 그런 빌어먹을 팝콘 기계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낭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후에 마케터는 공짜 선물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개인적 이익은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때로는 오히려 반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한단 말인가? 정치와 관련되면 이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진다. 통념에 의하면 유권자란 이기심의 기갑이다. 만일 고소득자의 과세율을 인상한다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반대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찬성비를 던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통념은 자주 어긋난다. 좁은 의미의 개인적인 이익을 토대로 여론을 예상할 수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1998년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도널드 킨드가 이 조직에 관해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요약에 따르면 정치적인 관점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의 영향은 사소하다. 사소하단다. 킨드의 글을 직접 읽어보라. 긍정적인 행위와 마주했을 때에 미국인은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데 개인적이나 또 소원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실업자도 무조건 경제 침체 완화를 목적으로는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정부의 혜택 보험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특별히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언제 징병을 당할지 모를 미국인이 현재 복무 중인 병사에게 비해서 군사적인 활동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일하는 여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도 가정주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의 인정 격리를 위한 버스 수송, 금주법, 대학 입학 시험, 주택법, 미국 교육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만족도, 총기 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참으로 반직관적인 결과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이익을 지지한단 말인가? 대답은 매우 미묘하다. 첫째, 공공정책의 효과가 구체적이고 현저하면 적극적이라면 개인적 이익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듯이 일례로 197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와 도서관, 경찰력, 소방서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신에 재산세를 현저하게 낮추는 주민발의 13호가 발의되었다. 자산가치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세금에 지긋지긋해진 수많은 주민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도서관 사서들과 소방관들은 반대표를 표했다. 둘째, 이 경우에 개인적인 이익은 심지어 우리의 입장과 다를 때조차 주의를 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이 전부는 아니다. 평등과 개인적인 정부에 대한 이상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사나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이 한이 있더라도 중요하게 느낀다. 어떤 멍청한 정치단체의 헛소리를 듣는 것은 질색이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권리를 또한 존중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정치적인 견해를 예상할 때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동의 이익이 훨씬 유용하다. 개인의. 자,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모델은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결과를 분석하지 않는다. 재산은 없다. 기준 원칙뿐이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소파가 더잘 어울릴까? 어떤 후보가 할리우드 불교 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이는 마치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상에게 상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로써 우리는 소방관들이 팝콘 기계에 대한 설문을 받았을 때왜 화를 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팝콘 기계가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마켓과 소방관 여러분, 이 영화를 주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에게 팝콘 기계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양심적인 사람은 당연히 거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켓의 제안은 순수했다. 바쁜 시간을 쪼내어서 영화를 감독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팝콘 기계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좋게 평가해 주시든 나쁘게 평가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와 기대 가치에 대해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바보 같은 짓이다. 자, 하지만 의사결정의 주체성 모델 측면에서 볼때 판권 기기를 거절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는 일이다. 당신의 사고 과정은 이렇다. 나는 소방관이다. 당신은 내게 소방안전교육 영화를 검토하는데 그로 팝콘 기기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은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면 면서 공짜 선물하는 그런 족속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 있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팝콘을 몇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물론 이두 가지 의사결정 모델을 결합시킬 방법도 있다. 소방관들의 영어를 검토해 주는 데 대한 보답으로 초등학교 화재 예방 프로그램에 $50 기부한다면 어떨까? 이 제안은 소방관들의 정체성을 감정을 덜 해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이익은 중요하다. 개인적인 이익에 호소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수 있으라는 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계는 있다. 늘 개인적인 의식을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 자, 도대체 왜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수학 교사들은 학생 때부터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 써먹죠? 이번 클리닉에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대수학은 구체적인 것을 토대로 일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한다. 둘째, 대수학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징. 대수학은 공모와 수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시기를 화해시키는 데 유용하다. 대수학은 변수의 과학이다. 자, 이렇게. 1. 메시지는 지식의 저주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이라면 쉽게 이해하고도 남을 대답들이 쏟아져. 자, 애프터 1.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째서 대다수를 공부해내고 물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들은 모든 수학과 사업에는 대수면과 연관이 지는 운동이 필요하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학 점수가 좋아야 한다. 만일 내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수에 관한 지식은 집을 구매하고 예산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오빠는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교사는 실력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면서 지식의 저주를 피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슬로의 하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위 단계. 이 글의 세 번째 동기는 자기 존중이다. 그리고 애프터2에서 표준 방송의 수업을 할 때마다 우리는 9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런 걸 대체 어디다가 써먹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많이 괴로웠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봤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 없겠지. 아무 데도 써먹지 못할 거야.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역기를 돌리며 운동을 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 위에 역기를 올려놓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까닭은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수비 선구를 넘어뜨리거나 또 식료품을 나르기 위해서 또는 하루 종일 손자를 안아주고도 내일 발다리가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먼저 사람들의 허를 찔러 관심을 불러일으켜 본다. 결론적으로 수학은 정신을 위한 근력이다. 라는 말은 심지어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도 매슬로 피라미드의 하위 단계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